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 3시간 여행 일본어. 얼더스테아르즈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어떤 식당들은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거나. 그렇죠. 혹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럴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단 식당에 관한 정보는 호텔에서 얻을 테고요. 네. 호텔 컨시어지에서 어떤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예약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약해 주세요. 요약시타이데스. 아, 일단 예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네요. 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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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요약해서 세 글자고 우리는 예약해서 두 글자 같지만, 네. 알고 보면, 네. 요약구는 예약이라는 발음을 못하는 일본 분들이, 그렇죠. 자기 식대로 하면, 받침을 뒤로 예약구가 될 테고요. 네. 예를 요로 바꿔서 요약. 요약. 네. 그러므로 예약과 요약구는 똑같다. 네. 하고 싶습니다. 시타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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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타이데스. 요약 시타이데스.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시타이데스는 하고 싶습니다니까 네. 이런 어떤 어미는 언젠가 꼭 배우게 될 표현이지만 우리 교재에선 처음 나왔고. 네. 배우기 싫다. 그러면 요약구. 시테 구다사이. 배우기 싫다니까요. 배우기 싫으세요? 네. 네, 그럼 요약구. 그래서 요약구만 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명이냐 하는 표현들이 두 명이 후타리. 후타리. 뭐 세 명, 네 명, 한 명 막 이렇게 있겠으나. 네. 아, 뭐로 처리하냐면. 손가락. 그렇죠. 손가락구. 이거 아니죠? 유비. 네, 그래요. 아, 아까 우리 네? 오네가이시마스 배웠었잖아요. 네. 요약 오네가이시마스 또 아주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니까. 네, 네, 부탁합니다니까.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화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7시에 두 명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놨으나.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교재 구성의 편의상 하나로 몰아놨고요. 네네. 요약구, 오네가이시마스. 요약구, 시타이데스. 네. 자, 이렇게 하면 상대가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몇 시인지. 난지데스까? 네. 이렇게, 난지데스까? 네. 난지데스까? 하고 물어오면, 아, 몇 시에 몇 명이다를 네. 손가락으로 하자. 네. 예약을요? 그렇죠. 전화로 안 하시고요? 아니죠. 지금 컨시어지. 아, 컨시어지한테 부탁할 때. 그렇죠. 자, 직접 전화하기는 뭐 전화기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전화로 듣는 외국어는 정말 알아듣기 힘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갔다 치고요. 네. 그럼 상대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약하고 갔으니까 이제 식당 딱 들어가면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시탄데스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약을 했냐는 물어보는 거겠죠. 네. 왜냐면 앞에 요약구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시탄데스까고 뭐고 뭐 모르겠고 아마도 예약을 짠 얘기겠지 하고서 그쵸? 맞다. 하이. 하이. 이건 우리가 아는 편이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나마에 오시에테 구다사이.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네. 성함을 알려주세요. 네. 오나마에 오시에테 구다사이. 그렇죠. 그랬더니 세 명인데요. 이럴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약할 성함. 때 가장 중요한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니까. 알려주세요. 알려가 오시에때 네. 주세요가 구다사이인데 구다사이. 자, 둘 다 중요하지 않죠? 알려는 몰라도 되고 네. 구다사이는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다. 오나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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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입니다. 오나마에. 아하. 그러면 이름을 부탁해요. 오나마에 오 구다사이. 오나마에 오 구다사이. 그래도 이건... 이름을 알려주겠죠. 네, 맞아요. 아, 그렇다면 말이죠. 전화번호는 일본어로 뭐나요? 대화번호.
대화방고. 네. 대화방고와 오나마에. 대나. 대화방고 또 오나마에. 대나방고. 대화방고. 대화방고. 네. 오케이. 대화. 대화. 대화방고. 네. 그러면 이제 방고. 우리가 여행 중에 멋진 이성을 만났다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나마에요 그다사이. 그다사이. 그럼 이름을 적어주겠죠? 네. 그러면 대화방고 그다사이.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난다. 끝난다. 그렇죠.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면 또 물어본다. 오나마에. 그렇죠. 쫓아가면서. 그다음에 상대가 뭐라고 말하려 그러면 일본말 못해요. 표현 있죠? 니혼고 와까리마센. 와까리마센. 아 외국 사람이라 네. 끌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 남자 귀엽다.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귀엽다가 뭐라고 하죠?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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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하면서. 가와이 데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죠. 전화번호와. 이렇게 약도를 그려줘. 약도? 그렇죠. 무슨 약도? 아니 언제 여기서 또 만나자. 아 여기서. 자,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네, 오나마에 잊지 마세요. 오나마의 이름. 네, 오나마에. 오나마에. 저 한국 그 희극인들 중에 네. 오나미라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 이름을 생각하니 그분 이름이 네. 오나마에인데 그게 일본말로 오나마에 오나마에 이렇게 된다. 네. 아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나마에가 이름이고요. 오는 나마에 앞에 이제 존칭으로 붙이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손님한테 말하는 거라서 나마에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오나마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뭐 어디 가서 나마에라고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손님한테 이름이 그렇죠.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잘 안 물어보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죠. 처음 보는 여자분에게는 오나마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중하게. 그래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 미스터 선이에요. 미스터 선데스. 미스터 선데스. 그래요. 이걸 영어로 듣자면은 미스터 선 죽음인데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일본 말로는 미스터 선입니다. 미스터 선데스. 자, 그랬더니 이쪽으로. 도조 고치라에. 고치라는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어요. 이쪽 네. 저쪽의 그 어떤 패밀리. 네, 패밀리였습니다. 방대한 패밀리죠. 네네. 그 중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확 하고 오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도조도 아까 배웠어요. 도조. 네. 도조 그랬나요? 도조 배웠나요?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도조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도조는 우리말로 부디 이렇게 번역을 해도 네, 플리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사실 플리즈도 우리말로 번역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짠해. 짠해.